이거 좋은 곳이겠죠? 이거 양고기. 이거 양고기? 네, 양고기. 소고기처럼 보인다, 근데. 네, 이것도 설탕 많이 들어가 있고 아이랑 좀 쉬어요, 많이. 아우. 편의점죠. 아버님 맛이 아니에요. 바로 주세요. 완전 이거 저건 짠 우유라고 불러요. 요구르트야, 요구르트 하지. 이거 어떤 거 먹죠? 먹는 게 이거. 이거? 저는 지금 신났어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어? 잘 먹겠습니다. 우리는 별로 이 양고기란 것을 많이 안 먹어봤어. 소고기하고 좀 틀린 것 같아. 네. 뭐 찍어 먹는 거야, 뭐 싸 먹는 거야. 지금 굉장히 그래? 따뜻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. 여기다가 한번 그 먹어보게. 맛이 다른가? 저 이것도 빵 만들 때 들어간 빵이 많아요. 틀리죠 맛이. 똑같은 건데? 왜냐, 생소할 수도 있는 맛이거든요. 그렇죠. 먹어보실래요? 이것도 손으로 먹는 건데 이거 안에 넣어요. 이렇게 이거 넣고 아 그 싸가지고 그냥 손으로 주서 네, 손으로 사서 먹는 거야? 거예요. 이거 아이고 고맙습니다. 이 마음에 드실 먹어보고 맛있다. 맛있다. 오, 맛있어, 맛있어. 이거요? 어. 네, 이거 좀 더. 어, 니다 엄청 행복해. 외국 사람들 더 잘 먹더라고요. 어, 짠, 짠. 괜찮네. 그지? 많이 먹어. 어? 모자라면 더 시킬 테니까. 네. 어? 너무 좋다. 맛있어? 오늘 이거 잘 잡았네. 아 근데 며느리 예뻐하는 게 보여요. 진짜. 먹는 것도 예쁘네. 오 계속 먹는 것도 예쁘네. 어머, 아버님께서 애교가 엄청 많으셔. 남편보다 시부모님도 잘 만났어요. 알리오나 우는 거, 알리오나 우는 거 아니죠? 저도 문화 충격이에요, 약간. 알리오나도 문화 충격. 아버님이랑 이렇게까지 친할 수 있는 거예요?